네, 매주 금요일 주식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오뚜기 주식선생님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와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계속 좀 지쳐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좀 잡아줄 선생님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시청자분들을 위한 오뚜기 주식 선생님 범프로 멘토의 시청자 편의 50분 특별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뚜기 주식 선생님의 주식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로 멘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예, 매주 금요일 5시 또 오뚜기 선생님, 예, 범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뭐 들썩거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이 뭐 핫했어요. 코스피가 5%, 코스닥이 뭐 7%. 크게 올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힘이 쭉 빠지면서 또 이번 주 계속 또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좀 힘 빠지는 그런 한 주가 좀 지나갔습니다.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변동성이 참 큰 좀 시장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오뚜기 방송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린 이유는 내 종목을 분명히 이 종목을 전략적으로 바닥에서 추가 매수만 잘해도 이 시장이 흔들릴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원칙 없이 계속 종목들 뭐 좀 흔들릴 때 막 추가 매수라든지 뭐 임의로 매수하지 마시고 또 지금 과거 1월 달부터 9월 달 시장과는 많이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맞는 또 그런 기법들로 좀 교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좀 하락장 같기도 하고 상승장 같을 때 이럴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W 패턴, 네, W 패턴에 부합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없고 또 종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아주 쉽게 기법을 지금 시장에 꼭 필요한 기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법을 잘 들으시고 또 다음 주 또는 이제 다가올 12월 달 같이 오뚜기 방송과 함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잖아요. 혹시나 내 종목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상담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오뚜기 반을 검색해주신 후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9를 4번을 입력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있으면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9 4번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서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주간시장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현 시장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입니다. 코스피 2350 지지 이후 돌파 과정을 지켜보자. 외국인 추세 수급을 체크하자. 특히 반도체 매수를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8월과 9월 저점 종목을 주목하라. 제약 헬스케어와 석유, 화학 게임 이렇게 좀 또 써 넣어주셨네요. 자, 8월, 9월 저점 종목을 주목하라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그 두 달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쵸? 좀 확인해보는 시기라서 그런 건가요? 네, 저점을 충분히 좀 다졌고 네.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을 네. 한번 지금 이제 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흐름부터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가 이번 주 월요일 엄청 강했잖아요. 엄청 강해서 5% 정도 이제 반등이 강하게 이제 월요일 공매도 금지 이슈로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상승폭은요. 사실상 21선 이 노란선이 21선인데 이걸 뚫고 61선까지 뚫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이런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이게 거의 2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하루도 못 지키면서 그 4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저점을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00선이 여기가 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약 대략적으로 살짝 깨졌다가 또 올라와서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다음 주에서 2400선 밑으로 내린다면 다음 저점이 어딜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 저번 올해 3월 달 저점을 한번 싹 그어보면 235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지지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돌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이제 돌려주는 다시 이렇게 증시가 돌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네. 12월 달에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 단추는 역시 2350선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오는지를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네.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사는 업종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에요. 지금 코스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 지금 코스닥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좀 많이 사는데 결국 이 포인트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1일에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그 사이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 사이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에 조금 들어올 가능성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느냐 아니면 거기에 또 증시 방향이 좀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외국인들이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SK이닉스를 지금 대략적으로 5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요. 삼성전자도 지금 약 8천억 가량.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동시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만 하더라도 7만 전자가 살짝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7만 전자를 탈환하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끌 수 있는 요인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인데 삼성전자, SK이닉스를 제외하고 물론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뭐 HP, SP라는 이렇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잘 가는데 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꺾여봤던 그런 우리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사실상 좀 공략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팔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러면 신규 관점에서 내 반도체를 꼭 사야 될까? 이건 아니고 오히려 볼 거라면 지금 바닥에서 터닝 나오는 그런 업종 바닥을 좀 다지고 그런 업종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시황 마지막 단에 8월, 9월 저점을 좀 잡은 그런 업종들이 좀 좋을 거다. 좀 더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 이제 위메이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월 달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7월 달이 어디 있나요? 7월 달이 한번 좀 뜰게 한번 볼게요. 제 차트를 네. 위메이드 맥스 차트인데 네. 자 이게 지금 7월달 저점이거든요. 7월달 저점인데 네. 한 2개월 정도 흘러가는데 이 7월달 저점을 안 깨고 있죠. 그 흐름을 보면 네. 여기 7월달 8,100원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 저점은 안 깨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게임 업종들이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돌려주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제가 지금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W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막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신중하게 바닥에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다지는 이런 업종들이 어딜까라고 좀 계속 연구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 뭐 예를 들면 지금 에코프로처럼 단기간 안에 상한가를 가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11월 달에 저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닥은 2개월 정도 좀 지켜보면서 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 종목들 말고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섹터들이 바로 게임, 석유화학, 제약,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이제 강의와 이제 덧붙여서 잠시 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 특히 하락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면서 W 패턴이 되는 종목들이 더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지 잠시 후에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간 시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요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리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황을 저희는 지금은 주간 시황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데일리로 제가 이제 매주 네. 그리고 매일 꼭 봐야 될 업종들 그리고 꼭 봐야 될 종목들을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아침에 장전에 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W 패턴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려드리니까 또 노란톡에 오셔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간신문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매일매일 하루에 읽다 보시면 조금씩 이제 주식에 좀 눈이 떠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브리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오뚜기 반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노란톡방에서 친구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 주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는 94번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검색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QR 코드로 스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QR 코드 스캔해 주시면 1, 2초 정도 뒤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99999 94번을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W 패턴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하락장 같아요, 상승장 같아요, 우리 앵커님은.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큰것 같고요. 네. 상승보다는 하락의 느낌이 더 느껴지죠. 그렇죠, 네.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 몇 종목만 좀 올라가고 네. 떨어지는 종목들은 정말 지금 뼈아프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맞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자분들이 일단 작년 하반기 뭐 10월달, 11월달부터 지금 이제 8월달 초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뭐 중간 좀 변동성이 있었겠지만 네. 거기에 쓰는 거기에 잘 맞았던 기법들이 지금에 쓰시면 좀잘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기법도 타이밍이 있군요. 기법도 하락장에 쓰는 기법이 있고 상승장에 쓰는 기법이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락장에 맞는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 맞는 기법들만 지금 오뚜기 또 방송에서 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1월 달이고 또 추워지는 게좀 많이 느껴지고요. 또좀 있으면 이제 바로 또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연말, 연초 결국 우리가 이제 행사들이 많고 큰 돈, 또 돈들이 많이 쓰는 그런 네, 시점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좀 종목들이 좀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결국 이걸 빨리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아무 원칙 없이 종목들을 투입을 하거나 현금을 빨리 소진하면 오히려 12월 달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W 패턴, 왜 지금 시장에서는 W 패턴을 좀 봐야 되는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시장이 많이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냐면 아까 지금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1년 넘게 계속 떨어진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 사례는 코웨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웨이. 네. 코웨이가 이제 우리 정수기, 그렇죠? 네. 정수기, 뭐 비대, 최근에는 이제 침대 렌탈까지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경영권 또는 이제 대주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적도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매각 이슈 때문에 이게 종목들이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7월 달에 저점을 잡고 시장은 7월 달 고점 찍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시장은 계속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저점을 찍었나 안 찍었나는 제가 몇 개월 정도 기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개월 정도? 그렇죠, 2개월 네. 정도. 왜 이 2개월로 좀 봤냐면 네. 지금 2개월 안에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저점을 예전,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2개월까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여유롭게 2개월 정도의 텀으로 약간 보는 안정기 거예요.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2개월 동안 저점이 깨지 않았는데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7월 달로 돌아가 보면 자, 그럼 여기가 지금 39,000원의 저점을 한번 선을 그어보고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 다음에 이제 8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8월 달까지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도 저점을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9월 26일 딱 2개월 정도 텀인데 네. 종목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분명 2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올려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2개월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저 또 어떤 포인트를 보라고 했죠? 주봉에서 네. 주봉에서 네. 60일선? 주봉에서 20주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2개월 정도 바닥을 잡았고 네. 그리고 20주선이 돌파하는 자리가 이제 바닥을 뚫고 올라간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하락장에 맞는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제 내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저점이 어딜까 또 추가 매수를 어디 할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법 보고 한번 저점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왜 이런 기법을 쓸까요,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승장에서 써야 하는 기법이 있고 네. 하락장에서 써야 하는 기법이 있고 이때에 맞는 기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지금 네. 정확하게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이게 전문가마다 시장이 좀 떨어진다 올라간다 좀 의견이 다 다르고 그리고 종목들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루에 막 10%, 15% 떨어지는 종목들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종목이 좋았다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꼭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들고 있는, 개인들이 그렇죠. 들고 있는 것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는 또 거기에 비중이 또 많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결국 그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떨어지고 결국 다시 반등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이 코로나 때 거의 2,000포인트가 깨지는 시점도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올라오는 시장도 있었고 지금 시장도 지금 힘들지만 네. 또 내년에 총선 또 미국의 대선까지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있는 기간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상승률이 좋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데 그럼 내년까지 잘 버텨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 저점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현금 다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저점이 지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코웨이가
돌파하는 시점, 바닥은 한 2개월 정도 다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보냐면 주봉을 딱 보거든요. 자, 주봉에서 지금 이 빨간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정확하게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 돌파하고 나서 네.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 밀려요. 네. 그리고 나서 재돌파하는 시점, 요 자리가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터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뭐, 저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규도 이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코웨이를 좀 손실 보신 분들도 요 자리에서 이제 추사 전환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웨이가 이런 패턴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서는 다음 종목은 뭔가요? 자, 데브시스터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데브시스터즈. 자, 데브시스터즈도 네. 지금 저점을 한번 보면 자, 이것도 이제 8월 달 저점이에요. 8월이요. 네, 8월. 한번 차트를 딱 보면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오면 이 8월 달 저점을 안 깨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저점을 깨지 않고 자,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그러면 8월 저점은 여기고 9월 저점은 여기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고 자 그러면 8월에서 이제 10월 22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두 달 뒤. 자 쭉쭉 가면 여기도 지금 저점이 아직 안 깨졌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딜 봐야 되냐면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추세선을 돌파하는 20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밀렸다가 그리고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지지가 되고 있죠. 네. 이 위에 있을 때 이 자리가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밑에 있을 때 말고 네. 위로 올라오면서 2개월이 됐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자리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선 중에서 왜 제가 20주선을 고집할까요, 우리 앵커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네, 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지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 네. 자, 똑같이 종목처럼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에 딱 주봉에 20주선만 켜놨습니다. 정확하게 20주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년 요런 자리. 뚫으려다가 밀리고. 뚫으려고 밀리고 이러죠. 네. 근데 올해 1월 달에 뚫고 나서는 이거 잘 가는 느낌이 좀 나오고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또 오히려 밀릴 때도 안 깨지네? 또 안 깨지네? 이렇게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 주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이 좀 좋았잖아요.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주선은 뚫지 못하고 내려온 거다. 요거를 터치하고 나서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이 경계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돌파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수를 보고 20주선을 딱 보니까 이게 추세를 전환하는 좀 시그널이다. 이걸 좀 많이 겪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추세선을 따라서 내 종목이 좀 전환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주신 기준이 이제 20주 그렇죠. 증거네요. 20주선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 네. 그러면 이게 돌파가 안 됐기 네.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코웨이 같은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점이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더 떨어질지 반등 나올지는 이 자리만 보고는 알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식 경험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지 말고요. 추세 전환하면서 무릎에서 사라. 이런 네. 경험이 있는 게 지금 저점까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앵커님?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 못하고 네. 결국 이제 현금이 다 소진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종목들은 현금은 없고 종목들은 많은데 비중은 커지고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손실률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네. 내년이 이제 시장 좋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들이 다 물려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이걸 알고 시장 좋아질 것 같고 추세가 전환된 것 같으니까 이때 범프로 오뚜기 선생님 말처럼 야 이거 좀 준비해 놨다가 이때 들어야 되겠다. 기다릴 수가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고 걱정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락장에 맞는 지금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클 때 맞는 기법의 또 최고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바닥도 제가 몇 개월 다져야 된다고요? 2개월. 2개월. 이게 2개월 다지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몇 주선? 20주선. 그래, 20주선. 이 빨간선 20주선을 돌파하는 것까지 딱 보면 20주선. 네. 이것만 딱 배우셔도 사실상 지금 하락장에 포트 관리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현금 비중이요? 네. 자, 현금 비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현금 시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지수 흐름에서 보듯이 네. 코스피 증시 흐름으로 보면 자, 요 자리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이 못해도 30% 이상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패턴에 좀 대응을 할 다음을 준비할 수가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도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같은 아까 제가 게임주를 데브시스터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를 말씀드렸는데 펄어비스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자 저점을 자 지금 게임주들이 이걸 제가 이제 기준 없는 분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8월 달에 꺾였어요. 그러면 8월 달에 저점을 어디에 찍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8월 달만 보면 최저점이 이제 8월 25일이 저점을 찍고 44,000원이잖아요. 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월 정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개월. 2개월이죠. 네. 자, 다른 게임주들은 바닥이 나오는데 뭐 펄어비스도 바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월 달,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서 2개월이 안 지났는데 지금 저점이 깨졌죠. 시작하네요. 예, 깨졌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2개월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은 있고요. 아니, 8월 달, 9월 달은 다 있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10월부터 2개월을 잡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지우고 여기를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를 저점을 한번 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올해 10월인가요? 오늘 10월입니다. 이번 달 10월. 올해. 아직 멀었네요, 12월. 12월에 좀 걸리죠. 근데 네.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11월 달에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바닥에서 물론 지금 게임주들이 막 반등 나오니까 지금 펄어비스가 바닥에서 한 20% 정도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2개월을 봐야 되느냐? 하락장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이다. 대형주도. 2개월이 아직 저점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점이 바로 따라 들어가 버리면 최근에 실적 어제 발표했거든요. 네. 발표해서 어제 쇼크 나왔고 오늘 추가 8%가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3,000원에서 지금 게임주 다 반등 나올 것 같고 펄어비스도 좀 좋을 것 같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틀 동안 20% 가까이가 바로 손실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도 솔직히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 나오면 대응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너무 그러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주식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 또 초보인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넉넉히 보는 거죠. 멘붕이에요. 멘붕인데 이게 네. 지금 어떤 자리? 예. 신규 매수는 좀 달라요. 신규 매수는 좀 다행일 수 있어. 근데 과거 이게 좀 고점에서 13만원, 12만원대 되신 분들이 이게 이틀 전에 추가 매수였다고 생각해보면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비중은 더 커지고 지금 저점을 더 깼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매우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요. 코스피, 코스닥. 웬만하면 다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지금 2개월 동안 시간을 충분히 봐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W패턴에서 20주선이 돌파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이제 패턴에서 좀 바닥에서 좀 2개월 전에 좀 저점이 어떤 종목들이 좀 잡혔는지 모르고 그쵸? 좀 추세선을 돌파했는지 안 되는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뚜기방 분들에게서는
살아날 수 있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 종목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 기법에 따라서 지금 W 패턴이 될 수 있는 거를 주식 초보자분들이 좀 따라할 수 있게 한번 검색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봐서 이 검색기에 발굴된 종목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지만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은 우리 이제 시청분들이 내 종목이 이 검색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 종목이 바닥에 가까우고 있다라고 검색해서 나오면 그렇죠. 이 검색기 설정 방법과 그리고 활용 방법을 제가 무료로 다 우리 오뚜기방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더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차별 방법 바로 안내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입니다. 하나하나 내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내 종목을 검색했을 때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지 어느 시점인지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모두에게 드린다라고 합니다. 노란톡방 지금 켜서 오뚜기반 검색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돋보기 클릭하셔서 오뚜기반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94번을 입력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는 똑같아요. 99999 94번을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또 보여드려야겠죠. 이 검색기를 영상을 받으신 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오늘 시점에서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색기에 나오니까 지금 애니 능률이 좀 검색이 되네요. 이제 검색기는 W 검색기로 제가 이거 설정 방법은 제 노란톡 오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딱 3개월 흐름만 딱 볼게요. 최저점이 어딘지 지금 딱 7월 26일 요 시점이 딱 저점이에요. 7월 달 이후에 지금 시장이 코스닥도 흔들리고 코스피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종목은 7월 26일 저점을 깨지 않고 W자리를 계속 만들고 가고 있다. 그 힘든 시장에서. W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표현을 W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 이런 거. 자, 모양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W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은 충분히 다진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선을 보라고 했죠? 20주선에서 이 빨간 선, 20주선을 돌파했는지를 딱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 딱 돌파가 됐습니다. 저번 주에 딱 돌파가 됐고 지금 요번 주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지금 20주선 사이 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자리 않았네요. 그렇죠. 요 자리가 우리가 신규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월 다 졌고 20주선 돌파한 자리에서 20주선 가까운 자리가 좀 왔기 때문에 그 요런 자리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이런 흐름 동안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만약에 애니 능률이 내가 막 7,000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계속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돌릴 때까지, 그러면 이제 7월 24일 날 왜 이날 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7월 달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9월 달에 이때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왜 그렇냐면 2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7월 24일이고 지금 9월 18일이기 때문에 아직 2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근데 2개월 정도 기다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 자리가 좀 더 신뢰가 높으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애니 등률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바닥만 잘 다진다 그러면 그럴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꿈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것도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인데 이것도 8월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저점이거든요. 저점이고. 8월이요. 자,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꿈비를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 2만 원에 들어갔다고 하면요. 2만 원대에 들어가면 지금 충분히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횡보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저점이 잡히고 2개월이 깨지지 않는 자리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러고 이제 10월 달까지는 지금 8월 24일이니까 2개월 뒤면 10월 24일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9월 달은 기다리고 저점 안 깨졌습니다. 네. 10월 달도 가고 10월 달 저점이 안 깨져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가 아니죠. 아니죠. 어느 자리? 이제 주봉으로 가서 20주선을 봐야죠. 검색 그 노란톡에서 네. 아니 그 20주선에서 네.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 네, 이게 좀 꼬였습니다. 네, 마음이 네. 급하셨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빨간 선을 돌파한 자리가 좀 보여요, 우리 앵커님? 여기서 안 보이죠? 네, 지금은 거의 끝에 딱 못해 있죠. 네네네. 그럼 이거 좀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닌 거 아니죠. 네네. 이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바닥 다지고 다음 주에 이런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서 네. 올라가서 마감이 된다. 네. 그러면 꿈비 2만 원대 평당가이신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전략을 네.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드렸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분들이 이제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 네. 아, 충분히 바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게 아까 애니능률과 꿈비라 두 종목을 비교해서 명확하게 좀 나오죠. 네. 만약에 저걸 확인하지 않고 네. 그 전에 7,000원도 낮잖아요. 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물을 타셨으면 네.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죠? 더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네. 이거는 더 떨어지지 않아 다행인 거지. 만약 여기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하지만 저희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 때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만약 이게 7,000원이 아니고 6,000원, 7,000원 더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평당가는 위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시간은 내년까지 봐야 될 자리가 나오니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매수하지 않는 기법은 지금 하락장에 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하락장일수록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바닥 다지는 W 패턴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져가는 걸 지켜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특히 하락장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이 검색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락자 겁나고 또 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또 뭔가 W 자리인 것 같은데 검색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5분 정도 설정하시면 주식 초보분들도 다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 무료로 다 배포해드립니다. 우리 오뚜기 네. 시청자분들 힘든 시장에서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저점을 잘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이게 에코프로를 제가 뭐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네네. 에코프로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보면 네. 정말 저도 주식 오래 하고 전문가로서 좀 오래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충분히 저점 잘 공략하시고 또 잘만 공략하셨으면 충분히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종목이고 근데 너무 이제 급해진단 말이죠. 뭔가 또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이런 조급함이 들다 보니까 맞아요. 감정적이어지는 거 이게 약간 감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틀 전에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맞아요. 월급 이거 다 기준 없으신 분들은 다 막 따라 사고 아니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지금 우리 오뚜기반 우리 지금 검색 노란톡에 오뚜기반이라고 치시면요. 노란톡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번 9999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들고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친구 리스트 뜨시죠? 거기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있습니다. 돋보기 클릭하셔서 오뚜기 반이라고 넣어주시면 저희 링크 뜨거든요. 클릭해서 9999, 9를 4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한번 스캔해주세요. 1, 2초 있으면 링크 뜹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설정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데일리 아침 시황 브리핑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 주식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 상담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뚜기 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9999 9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지금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2만 500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2만 500원. 네, 2만 500원이 평단가고요. 30%죠. 저점이시네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이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HFR이면 5G 테마고요. 네. 5G 테마고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통신 장비 회사고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된 2년 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실적은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HF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FR이 5G 종목으로서 솔직히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다 고통스러운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뭐 KMW부터 해가지고 뭐 솔리드, 뭐 HFR 등등등. 근데 정말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좀 올라온 구간이긴 하지만 요 자리가 지금 10월달 저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W 패턴에서는 아직 저점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좀 왔고요. 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이 돌파가 되어야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자리는 역시 저번 저점 이제 8월달이 25,000원에서 강한 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 종목이 가려면 사실 네. 통신 장비 전체 매출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HFR만 혼자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을 잘 잡으셨지만 저는 한계점을 25,000원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5,000원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상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한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세로닉스. 29,700원에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로닉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9,700원이시네요. 네. 자, 이것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이것도 저점이 분명 나왔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차트 자리예요. 보면 자,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7만 원대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추세가 뭐 거의 한 고점 대비 한 60% 넘게 떨어졌고 그리고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돌리는 자리가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상승장에 맞는 기법이고 하락장은 변수가 매우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만 지금 9,000원대잖아요. 네. 충분히 저점을 잘 잡았다 생각은 드는데 네. 조금 성급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조금 잘 다지지 않은 시점에서 살짝 돌린 자리에서 좀 돌려놨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한번 더 깨지면 이 자리가 지금 24,000원이 깨지면 이게 저점이 또 예상이 안 되는 자리가 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추세선 흐름으로 봐도 지금 노란 빨간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네. 추세선도 돌파가 어렵고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저점이 위태위태하고요. 그래서 24,000원이 깨지면요. 이거는 뭐딴거볼 필요 없이 비중이 뭐 15%라서 좀더 추가 매수할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저라면 그냥 아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네. 요 자리가 만약에 안 깨져요. 안 깨지면 충분히 홀딩 가능하십니다. 홀딩 가능하시면서 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하는 돌파 자리는 여기 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만 한 4천 원 정도로 3만 4천 원 정도로 목표가 잡으시고 네.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4,000원 정도 잡고 좀 짧게 대응하라고 해주셨거든요.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익저리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STX 13,293원 20%입니다. STX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293원이면은 어떻게 잘 사신 건지 한번 STI인가요? STX입니다. 영어로 네, STX요. 네. STX. 자, STX로 가격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얼마라고요? 13,293원이요. 13,290원. 네. 자, 이거 지금 이제 떨어질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떨어지면서 분할 매수를 한 건지는 저 예상이 좀안 되는데. 네. 자, 이 종목이 지금 아직 바닥을 잡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잡는 게 아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바닥을 잡은 그림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8,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저점이 지금 10월달 저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직은 저점이 좀 오지 그렇네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좀 원칙이 조금 부족하신 그런 자리인 건데 기준이 되신 건데 네. 하락장일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목이 떨어지는 폭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도 이 추세선을 좀 많이 이탈이 됐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손절할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지금 한번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00원대가 충분히 저점을 한번 다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8,000원만 안 끼친다 그러면 저는 본전 근처에서 그냥 전량 정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8,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네. 네. 본전 정도는 예상해 보신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STX도 그렇고 네. 세로닉스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제 검색기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지금 떨어질 때 우리가 급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원칙 없이 무턱대고 막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제 강의대로 또제 검색기대로 W 자리 잡고요. 바닥 2개월 정도 다지고 그리고 돌파하는 자리 그 자리만 확실하게 보시면 네. 지금 시장에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꼭 필요한 우리 주식 네. 초보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분들 다 다운받으셔서 네. 다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가 뜨는데요. 검색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QR코드만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카메라로 살짝 대고 계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94번을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검색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맨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있습니다. 거기서 오뚜기 반 검색하셔서 94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데일리 아침 시황 브리핑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뚜기 주식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